네, 31번 빈칸을 2017년 고1 6월 모의고사에 나온 31번 빈칸이에요. 이거를 내신 대비를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예측 가능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이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있을 만큼 변한다는 거고, 아예 변화가 없는 세상이라면 과학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과학이 랜덤하게 변한다. 세상이 너무 랜덤하다. 오늘은 마이너스였다가 내일은 200도였다가 내일 모레는 또 마이너스 174도였다가 그 다음에 뭐 세상이 뻥 터지고, 그럼 과학의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상이 되고,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날이 오고, 아무리 더워도 또 쉬운 날, 선선한 날씨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과학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 우리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If we live on a planet where nothing ever changed,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There will be little to do, 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There will be nothing to figure out. There will be no reason for science. 과학에 대한 어떤 것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유나 뭐 알아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근데 변화가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복잡하거나 랜덤하게 바뀐다면 We will be able to, 아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장 나왔죠. 자, 선생님이 빨리 해석해버렸는데요. 그 이유는 둘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생겼느냐. 만약 세상 관계부사,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가정법 문장이 들어가 있죠. 자, 가정법 문장 하기 전에 제가 요거 잘 체크를 못 해드렸네요. 필기하시고 가정법을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가정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반대를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글의 분위기를 나타내요. 무드. 그럼 무드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가정법인데, 가정을 한다는 느낌의 문장을 가정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의 반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의 반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의 ed가 나왔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동사의 ed이니까 과거일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가정법을 나타내는 또 다른 포인트는 뒤에 나와 있는 조동사 would입니다. 요 녀석 말고 might나 could 같은, should 같은 동사의 과거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요. 대표적인 가정법은 바로 would만을 쓰는 것이 특징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근데 과거니까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지금 뻥치고 있는 거, 어떤 사실의 반대. 우리가 거짓말할 거거든. 그러니까 시제도 왜곡을 시키고 파괴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이지만 동사의 과거를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장 다시 돌아와서 하나하나 해석할게요. 만약 우리가 관계부사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행성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Little check. There will be nothing to figure out. 알아낼 것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과학에 대한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unpredictable world, 예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랜덤하게 발생하거나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막 창조되고 변화되고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는 아마 어떤 것들도 알아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There will be no such thing as science. 과학에는 과학을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를 쭉 가정법이 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은 어때요? But live in a world in between universe. 두 가지 사이의 우주에 살고 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위에 있었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세상, 두 번째는 예상할 수 없게 변하는 세상이죠. 그 중간에 딱 있다는 거죠. 어떤 세상? Where things change but according to rules. 어떤 사안들, 상황들은 바뀌기 마련이지만 법칙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throw a stick up in the air, 요 펜을 공기중으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던지게 되면 내가 잡을 수 있지. 던지게 되면 떨어지죠. 이것입니다. Falls down. If the sun sets in the west, 태양이
서쪽으로 질면 It always rises again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 동쪽에서 떠오기 마련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방금 문장을 읽었던 그 문장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태양이 서쪽에서 진다면 원래 지죠. 그러니까 조건이지. 그래서 어떤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었잖아요. 우리 적은 거. 근데 얘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조건입니다. 서쪽에서 지면 당연히 떠오르지요 라고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문장 안에는 현재 시제로 써줬죠. 예, 시간의 조건, 뭐 시간의 부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상황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사실인 동시에 또 영원한 불변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써주고 S가 붙은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진다면 다음날 아침은 동쪽에서 뜨겠죠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It becomes possible to 투부정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투부정사는 to figure things out, it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내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학을 할 수 있고요. Read it, 전치사하고 묶어보면 바로 그 과학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Read it, we can improve our lives. 우리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과학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글 자체에는 예시도 상당히 많고 글은 갖고 있는 서사성도 약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벗으로 출발하는 이 문장, 이 문장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 예시 나오고 맨 마지막 정리했다는 점, 빈칸 추론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빈칸을 다시 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잘 준비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지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